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인권이나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 조항만큼 중요한 조항이 없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집소유주 공공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는데 그것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법률로서 결정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실 수는 있지만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독점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국회에 독점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117조 1항에 뭐가 있습니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요소요소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밑에도 보시면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항도 크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40조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1조부터 9조까지는 총강 규정입니다. 그리고 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해가지고 기본권과 기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조부터 국가 조직과 관련돼서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부, 사법, 헌법재판소 순으로 쭉 규정이 되어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조직과 관련돼서 40조가 처음입니다. 처음 딱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입법권은 어디에 속한다? 국회에 속한다. 이게 지금 당연하게 읽히실 거예요. 아, 입법권은 국회가 정한다. 왜? 지금까지 해방 후 역사 우리나라 한국 군대사에서 입법권을 도대체 누가 행사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법률은 누가 제정하는 권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어디에 있었나? 했을 때 국회에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경험적으로도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관성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헌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금 처음 그림을 보시면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권자로서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고 그 주민이 있었죠. 주민, 국민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한다?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 이 헌법이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는 단 하나로만 찍고 있는 거죠. 화살표가 어디로만 찍고 있습니까? 국회로만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어디로만 지금 주구되어 있다? 국회로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아,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국회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법률은 국회만이 결정하고 제정할 수 있다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했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실정, 우리나라의 실정상 이 입법권을 지방의회에 줄 수 있으면 지방의회에도 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이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다가 독점시켜 놓으면 마치 국회가 자기들이 그냥 권리 제한 의무부가 할 수 있는 법률,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을 전속적으로, 대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개헌이 된다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들이 여러 단위들과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한 30년 된 최장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존재했던 헌법 중에는 가장 장수한 헌법인데
여러 전문가들이 또 평가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기에 30년이 넘어가는 이 헌법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개헌을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유력합니다. 밑에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또는 국회나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행한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네, 밑에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상 입법권은 원래 어디에 속하느냐 했을 때 국민과 주민에 속한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밑도 끝도 없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입법권이 원래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헌법 제1조 2항 정도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입법권이 명시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고 그걸 명시적으로 드러내보자.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개헌을 해보자 하는 거고 국민과 주민은 입법권을 직접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